그러네. 뭐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낀 것 같아요. 배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손님 당겨서요. 내시경 먼저 빼고. 네. 네네. 그렇게 울지 마. 이게 지금 신분의 쪽이 일로 나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일로요? 쓰고 어딘지 몰라. 아. 이렇게 한번 예. 거기서 스며 넘치는 거예요? 어.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차이네 이미. 나 엘보에 차 있는 것 같아. 어. 렌즈에 묻었어. 이게 또 밖에 새가 퍼갔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번에 잡혔어? 아니 안 들어갔어. 일단 아빠가 엘보. 여기가 이상하게 안 쳐지네. 저. 물을 쓴다고 혹시 바로 넘치나요? 보면 역류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물이 새. 이 물은 뭐예요? 아 그 뒷문인데 열어주세요. 네 저쪽에서 어때요? 이쪽에서 뭐 있는지 규정을 찾아라.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지? 어, 이상하게 엘보를 꺾는데 잘 안 꺾여요. 한번 다시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보를 꺾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고 이 엘보를 못 꺾네요 지금. 집중을 하나 찾은 것 같은데 몸이 거리가 있고 네.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워.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손충물을 구워볼 거거든요. 아 아니 먹물도 있어요. 먹물도 같이 먹을까? 어. 일단 먹물 있으면 더 갈까요? 네. 먹물 묻겠습니다. 흘러가고는 있지. 이제 옷 구워볼게. 네. 도네. 뭐야? 원래 여기 바닥으로도 올라오셨었나요? 네네. 여기 삼을 사이로? 아하. 먹물 나왔어요? 네. 챙겨갈게요. 자, 숨겨진 집수정을 찾으러. 아, 여기서 왔어요? 아, 그러네요. 기름이랑 먹물. 아, 퐁퐁도 있고. 아, 예. 옆집으로 오는구나. 야, 특이하네. 넌 못 지나간다. 엘보 줄까? 아니요, 시작부터 막혀있는 느낌? 물만 좀 세워놔. 이 때문에 아예 안 들어요? 아, 제가 통을 한번 호스 가져와 볼게요. 지금 기름 살짝만 건져는 기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시작부터 기름 이렇게 있는 거. 덩어리가 저렇게 요 틈새로 물이 빠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30mm인데 걔가 이 100mm 배관을 못 지나간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요 사이로 요 사이로 물이 나오고 내시경은 못 지나가. 오. 처음에 83으로 가실래요? 2분의 1로 가실래요? 83 추천합니다. 83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내리시죠. 지금 안 써도 돼요. 이거 뭐냐면 아시죠? 이제 그 물통을 좀 앞에 둘까? 여기다 둘까? 아 왜 벌써 지치죠? 형이 나 좀만 힘내봐. 해보자. 한 11시... 11시라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 처음부터 있어서 예. 이만큼밖에 안 넣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탈피는 이따가 해드릴게. 네. 네 가셔도 됩니다. 네. 네. 말씀드려 잘 나오고 있다고. 이게 초입이에요. 입구 시작 전부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차가 오르네요. 대단해.
승민아 이거 좀 빼보자. 이걸요? 어. 오케이. 풀수구 쪽도 한번 쏴볼까요? 나가는 쪽도 시원찮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바닥에 있어, 바닥에. 아, 있어요. 바닥에. 있는데, 근데 이걸 넣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 살살 된 거 같아요. 예. 맞네, 맞아. 잘했어. 잘 갔어요? 응. 오케이, 쏙 빠지네. 빠지고 있어. 꽤 잘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 네, 거의 내려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테이핑이 안 됐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쪽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수구 쪽에? 이쪽 라인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미동이 없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요. 물이 없나 본데? 그러면 잘 끄셔도 됩니다. 야, 이게 수수구가... 출수구가 문제네. 지금 이게 빠져줘야 되는데 스멀스멀이라도. 물 받는 데 한 10분 걸리겠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 느낌이 지금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안쪽에서 몇 번 더 써볼까요? 예, 써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뚫지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뚫어서는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출수구죠? 출수구로만 해야 돼? 됐나요? 네, 가시죠. 예, 네, 잠그시죠. 자, 반대편으로 한번 연결해볼까요? 가시죠. 기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너 수위가 유지되고 안 빠진다는 얘기. 심각한데? 빼봐야겠다. 빼봐야 될 것 같아요. 빠져? 안 빠져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낀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여기도 느낌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배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간 거야? 5에서 10m 사이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여기 배관을 제대로 만들었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한번 돌려서 빼보시죠. 4시간 한번 더 가보자. 예, 일단은 석션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 조금 느낌은 없어? 7m쯤에서 한번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쉽게. 네, 이 안쪽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좀 걷어볼게요. 여기 정화도 있어. 물이 좀 차있네. 대략 이런 데서 피는 거죠? 거기로 닦아요? 정화도 있어. 얘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쪽 2분의 1도 이쪽 먼저 뚫어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안 들어가죠? 내 석션을 빼버릴까? 그러면 물을 좀 더? 잠깐만요. 구멍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는 것 같은데. 찾았어? 잠깐만요. 와, 는 것 같은데 왜 더 안 들어가지? 지금 열심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못 찾고 있어요. 살살 갈 수 있어요? 제일 약하게? 내가 잡고 있을게. 너 나와, 위험하니까. 아, 혹시 몰라서. 내가 잡고 있을게. 피해, 힘 내지. 예. 네. 들어갔어. 최대 파워로 많이 들어갔어. 아, 내시경은 2m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 정도 들어갔어, 2m. 아, 그래요? 물이 안 빠지잖아. 빠지는 거잖아. 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빠지고 표정을 일단 확보가 됐네. 네. 이만큼 빠진 적이 없어 지금? 맞아, 이건 지금 되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이쪽에 2분의 1을 싸보고 싶냐면 기름 슬러지가 상당히 많아서 걔네 때문에 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한번 싸볼래? 2분의 1? 한번 파게. 예, 예, 예. 기름이 부서지고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싸주세요. 여기서 안 들어가.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요, 물은 빠져요. 미안한데 이거 물 비우고 와준 다음에 거품만 걷어내볼라고. 아, 네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가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또 꺾고. 거의 잠겨버리네. 여기 선 있어? 없어요. 아,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리필 있어. 그랬을 땐 이거 통인 거 같은데? 무슨 통이야 이게? 어, 집수장이네? 네.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배관 같진 않은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찾아보자. 중요하네요 이게. 여기야. 이리로 들어왔어. 이리로 왔어. 정화조로 들어왔어. 어, 네네. 여기 와서 이것도 있는데. 아, 두 개 있네. 보다는. 아, 여기 있네. 내가 잘하지도 않네. 여기 있네, 있네. 보안검수도 지금 일로 들어왔어. 맞아요. 이 안에서 본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네. 내가 여기서, 들어올릴 거예요. 들어올릴 거야. 그럼 제가 저기서 뺄게요. 아니면 조끼를 아예 벗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조끼를 저도... 벗으면 마음이 쫓기니까. 아니, 아니, 저도 핸드폰 떨어졌었거든요. 잘, 한번. 괜찮으셨어요? 승민이가 그래도 고마워.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승빈이가. 형의 이 개그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무시한 건지. 조끼를 저도... 벗으면 마음이 쫓기니까. 아니 아니, 저도 핸드폰 떨어졌었거든요. 얘를 올려? 어, 올려줘. 네. 자, 자자 됐어. 어, 어, 쉽게 올려준다. 그래 그래. 잠깐만 이제 저쪽 밖에 나가서 뽑아볼까요? 네. 어, 오케이. 진짜? 아. 잠깐만. 내시경을 빼야 돼 먼저. 손이 당겨져요. 내시경 먼저 빼고. 네. 네네. 알았어, 울지 마. 좋습니다. 잘 빠져요. 오케이, 다 빠졌습니다. 승민아 이거 봐봐. 네.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어. 대부분 스프링 잡아본. 사자마. 괜찮아. 또 사면 되니까. 플렉스. 이거 어떻게? 테로 이거 노즐 바꾸신 거 같은데. 여기 잠깐 좀 보여드릴래? 어디를요? 이쪽 배관 먼저. 정화조까지 가는 길을. 아까는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기름이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배관 밑단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네. 여기서 우측으로 꺾는 거 이쪽으로. 배관이 아주 명확하게 변하죠. 네. 일구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좌측으로 꺾습니다. 여기가 정화조. 오케이. 지금 물이 네, 네. 결국 여기는 물이 차면 글로 돌아서 그 구멍으로 나오고 아. 음식점들 기름도 그 아까 네. 옆에 봤던 추수로 나와서 같이 함유돼서 나가요. 그거 진짜 완벽하게 잘 뚫렸고요. 자, 이제 출수구 쪽 확인해봅시다. 물로 넘치면 여기 보면 아직 입구 쪽에 기름이 남아있죠.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물에 잠겨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 땅이 내가 많이 주저한 데 있어. 그렇네요. 시골다가 조금 내려갔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냥 이렇게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아. 위치 차 찾아볼게. 거기에요. 여기 시괄로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구청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앞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 시괄로니까 통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가 집어넣은 배관보다 몇십 배가 큰 배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차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입구부터 있다고 하셨잖아요. 입구부터 있어요. 좋아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형님 조심해. 물 찬다. 아, 어. 네. 제가 대신 찍어드릴게요. 조금만 있어줄래? 배터리 같잖아. 예. 볼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렇게 조심해서 물이 안 빠진 게 맞아 지금. 이 정도 말하는 거죠? 많이 드러나야 돼. 석션기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석션기 넣어놨거든? 여기서 좀 오래 쌓아주죠. 이게 문제인 게 지금 이렇게 쌓아주면 빠지겠지만 결국 기름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다시 빠져. 지금은 다 빠졌어. 휘발유에 확실히 문제. 제가 이거 계속 물 쏠 테니까 물 받은 거 배수 테스트 하시고 오케이. 마무리 하시죠. 오케이. 같이 들어가서 보세요. 이제 같이 내려가서 배수 테스트 하고 오셔요. 내가 여기서 배수 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물 빠지? 지금 넘치지 않고 쭉쭉 나가네. 여기 보면 전혀 넘치지 않고요. 배수경 한번 다시 넣어줄래? 네. 빠졌네요? 오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차오르지 않고 여기가 유지가 되고 여기 밀려나가서 떨어지네요. 훌륭합니다. 여기 너무 이물질 많아서 좀 청소해드렸어요.